물 위에 줄지어 둥둥 떠 있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검고 네모난데 가까이서 보니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상태양광이네요. 수면 위에서 태양빛을 받아 전기를 생산하는데요. 1년 동안 1,000가구가 쓸 수 있는 전기를 공급합니다. 구조가 간단해서 별도의 공사나 산림 훼손 없이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같은 태양광, 이제는 기차역이나 주차장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국토부가 전국 13개 기차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를 구축하기로 한 건데요. 역사적으로 상징성이 있는 서울역과 도라산역, 제진역에는요. 태양광 패널로 글씨나 그림을 디자인해 예술 작품처럼 설치하거나 한반도 평화를 상징하는 태양광 조형물을 세울 예정입니다. 특히 도라산역 인근 임진강 철교는 통일된 한반도를 의미하는 파랑과 빨강, 하늘색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네요. 이 밖에 일조량이 풍부한 차량 기지와 역사 주차장에도 옥상과 그늘막을 활용한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마다 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되고요. 소나무 220만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탄소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비는 480억 원 정도인데요. 이 가운데 30%는 국민 펀드로 추진해서요. 참여한 시민에게 실제적인 펀드 수익이 돌아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통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 이제는 에너지까지 생산해 그린 뉴딜을 선도하고 있네요.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